네, 87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란 요리. 영미권 국가 가면은 계란 요리를 한 번은 먹죠. 그쵸. 한 번은 네. 먹습니다. 싫어도 먹게 돼. 네. 그죠? 뭐 브렉퍼스트부터 이 사람들 맞아, 아예 네. 그냥 나오니까.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want your egg? 그렇죠. How do you want your egg?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달걀도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보통 만약 이제 프라이를 하는데, 프라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만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unny side up 들어봤어요? 아니요. 달걀도 안 파나 봐, 거기는? 네. 계란을 쓰는 예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 네. Sunny side up. 이게 뭐냐면, Sunny가 뭐예요? 해죠, 해, 해. 네. 태양이 가운데 쭉 뻥고 올라온 거예요. 네. 뭔지 알겠지? 네네. 노른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 중에서 노른자 이렇게 완전 생으로 하고 밑에만 이렇게 프라이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그거를 Sunny side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Sunny side up. 반숙이래죠, 반숙. 반숙. 그죠? 한쪽만 반숙으로 해주세요. I want it sunny sid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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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sunny side up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I want it. 그게 뭔지 알겠죠? 네. I want it rare. 그러면 그냥 rare로 해주세요. I want it sunny side up. 그러면 sunny side up으로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Over easy. Over easy. Over easy, please. Over easy, please. Over easy, please. Over easy, please. 네, 요것도 이제 반숙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그 프라이 계란 프라이라고 그러죠. 계란 프라이 메뉴인데 네. 한쪽을 익히고요. 네. 다른 한쪽을 뒤집어서 살짝 익히는 거 있지. 그죠? 네. 그걸 over easy라고 얘기를 합니다. Over easy. Over easy. Over easy. Over easy. 네, 그다음에 over hard, please. Over hard, please. Over hard, please. Over hard, please. 이거는 소위 말해서 완숙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프라이 중에 왜 옛날 그 할머니들이 손자들한테 그 도시락 같은 거 네. 줄때 양쪽 다 바짝 익혀갖고 그냥 주잖아. 네. 그게 over hard 이렇게 보시면 Over 돼요. 그러니까 hard. 완숙, 완전히 다 익히는 거. 네. Over hard. Over hard. Over hard. Over hard. 완숙으로 해주세요. 해볼까요? Over hard, please. 한번 더. Over hard, please. 한번 더요? Over hard, please.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봤죠, 그죠? 네. Scrambled egg. Scrambled egg. Scramble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휘젓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아침에 조식일 때 많이 보죠, 그죠? Scramble egg로 해주세요. I want scrambled egg. 한번 더. I want scrambled egg.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메뉴 중에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Poached egg라는 게 있어요. Poached egg. 예, 포치가 뭐냐면 삶다는 뜻입니다. 삶은 거, 알겠죠? 네. 삶은 거. 그래서 poached egg, please. 그러면 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란으로 해주세요. 그냥 삶을 달걀인가요? 삶을 달걀인데 안에가 이렇게 그냥 그게 익는 거 노른자가. 그래서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칼로 싹 쓸잖아. 그러면 안에 노른자가 쫙 흐르는 거 있지.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하여튼 그냥 아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poached egg 이렇게 응, 얘기합니다. 포치댁. 이거 직접 가서 먹어봐야지 알지. 사실 제가 뭐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계란 요리할 땐 이렇게 구별해라라는 거. 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메뉴 설명만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감자튀김에 대해서 주문하는 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